오늘은 빼빨로 해서 주봉을 갈지 일단은 길게 한번 가볼까 하고 이쪽으로 왔습니다. 빼빨로 오는 거는 교통편이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여기 빼빨 마을이 있고 흑석계곡이 있죠. 나라에 또 5명은 모임이 금지니까 지켜야 되겠죠? 이게 올라가 있는 곳에 왼쪽에 보면은 계곡이 있어가지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길이 평탄해요. 이쯤 오면 오른쪽에 작은 길이 있고 왼쪽으로 또 길이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다 보면은 작은 다리가 나와요. 작년에 봄에, 아, 봄은 아니다. 작년에 얼음이 얼어 있는 모습을 작은 폭포에서 엄청나게 이쁘게 찍었는데, 원래는 내가 볼 때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서 김운돌 방향이죠. 검은돌. 아, 검은돌 방향. 흑석에서 아까 올라왔고, 이렇게 다리로. 가면은 왼쪽에는 계속 계곡이에요. 쭉 올라가면은 됩니다. 여기는 그래도 응달이라 얼음이 있어요. 얼음이 작은 폭포이지만 여름에 오면은 물살도 세고 이렇게 잘 얼어 있더라고요. 네, 지금 날씨가 워낙 따뜻해도 여기는 좀 응달이라서 이렇게 잘 멋있게 얼어 있나 봐. 이 길은 아시는 분들만 잘 아시더라고요. 저희 자주 다녀가지고 지금 얼지 않았고요. 날씨 따뜻해가지고 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이 열라이 떠들고 있지만 여기 보면은 제가 좋아하는 암벽 등반할 수 있는 코스가 있는데 여러분 작년에 왔을 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싶긴 한데, 누가 줄을 걸어주지? 선등이 안 돼가지고요. 이렇게 한번 구경해 보세요. 근데 약간 오면은 힐링입니다. 오늘 봄 날씨예요. 너무 따뜻합니다. 진짜 작년에 여기 왔을 때, 이 물에 용가시가 살았거든요? 아, 나 진짜 용가시, 아, 무서워요. 용가시가 살아가지고 두 마리나, 발견했던 곳입니다. 엄청 깨끗하다는 얘기죠? 연가수의 7새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진짜 물 많이 오면 엄청 깊어요. 여기 오면 늘 항상 있었던 버섯인데요. 솔직히 이름 잘 모르겠습니다. 구루터기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오늘 한번 찍어 봤어요. 여기에서 직진하는 방향도 있는데, 검은돌 방향 쪽으로 많이 안 가는 길 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입기도 진짜 파릇파릇합니다. 진짜 센 겨울인데, 봄 같아요, 봄. 동굴 아래쪽에 얼음. 자연 작품입니다. 아, 또 작년에 너무 멋있는 거 봤는데 원래도 많이 녹기는 했어요. 자연적으로 바위에서 떨어져서 만들어진 얼음 솥대입니다. 얼음 솥대. 솥대 해도 되겠다. 솥대는 일단은 취소하고 엿고드름. 엿고드름입니다. 요거는 보면은 이쁜데 영상에는 별로 이쁘게 나오지는 않네요. 지금 방울방울 떨어져서 날이 많이 추우면 엄청 얼것 같은데 요 정도로 하나 볼까요 안쪽으로? 아, 와야지 볼수 있는.
그 덕서 쪽이죠. 덕서 쪽. 아 저기 팔당댐 보이네. 팔당댐. 아 보인다. 저 이쪽에 있는 산이 예봉산. 그렇구나. 어머 여기서 보여? 건단산이 이렇게 계단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어머 이게. 저 뒤에가 아마 저 용문산 정도 되죠. 용문산. 멀리 있는 거. 웅길산. 여기가 의정부. 예. 사패 터널인가? 사패 터널일 거. 아, 밑에 사패 터널일 거예요. 오늘도 크고 작은 바위를 탑니다. 이런 약간 모르는 길을 가면 전 재밌는데 일반인들은 좀 위험할 수는 있겠죠? 저 보이는 곳이 기차 바위. 오늘 또 올라가시는 분이 계십니다.